안녕하십니까. 조여수박입니다. 자, 오늘은 5월 31일, 이제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6월 1일이네요. 조국의 시간이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내일 출간이 됩니다. 철관이 되고, 지금 인터파크하고, 그리고 교보하고, 온라인상에서 예약만 지금 아마 받을 거예요. 예약 받고, 내일부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택배 발송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조국의 시간을 출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진보 진영의 재앙이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올렸는데요. 30일 어제. 그러니까 재앙이 그칠 줄 모른다. 조국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집합적 표상인지 모른다. 자, 그리고 서민 당국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조국 학서의 공동 저자였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하고 이 사람이 이제 블로그에 조국 제 책은 자서전이 아닌 회고록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띄웠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정의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외모와 언변으로 자신을 해왔던 이가 있다. 자, 지금 이거는 서민 당국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캡처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요행으로 고위직에 진출해 장관 자리를 제의받았다고 치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청문회에서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날 게 두려워 그 자리를 고사할 것이다. 그런데 조국은 장관 자리를, 그것도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직을 덥석 받는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주제를 모르고 장관직에 오르려다 망신을 당한 이들이 어디 한둘인가. 하지만 조국의 진가는 그 다음부터 드러난다. 1. 언론에서 숱한 의혹이 제기된다. 훗날 그중 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졌으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국 자신은 그 의혹이 괜한 게 아닌 걸 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 아,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거식이 되겠구나. 장관직이 탐나지만 포기하자. 하지만 조국은 여기에서 고를 부른다. 2.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가족이 틀린다. 자기 딸은 표창장을 위조해 의전원에 입학했고, 남동생은 교사가 되려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지를 몰래 전해줬으며, 부인은 공직자에게 금지된 사모펀드, 주식 차명 거래를 한게 드러난다. 현재 부인과 남동생은 구속 중이며, 딸도 경우에 따라 의사직을 포기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반응한다. 아,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가족이 다 틀리겠구나. 포기하자. 하지만 조국은 여기서도 고를 부른다. 3. 가족에 이어 주위 사람까지 틀린다. 꼭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조국 부부의 지인들은 실력으로 의대 가기 힘든 딸과 실력으로 법대에 가기 힘든 아들을 위해 서류를 위조해 준다. 그리고 정경심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PB는 그녀의 요청에 못 이겨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를 숨겨준다. 이들은 그 대가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물론이고 법정에 끌려나가 증언을 해야 했고, 특히 김경록 PB는 실형까지 선고받는 고초를 겪는다. 이게 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조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여기서도 고를 부른다. 4. 구조국이 조롱거리가 된다. 지난 수년간 조국이 SNS에 썼던 말들은 다 훌륭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조국을 통렬하게 꾸짖는 것들이라
사람들은 조롱함불이라는 말로 조국의 이중성을 비웃었다. 이쯤 되면 쪽이 팔려서 자중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건만 조국은 여전히 SNS질을 하면서 자신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사람인 양 코스프레를 하는 중이다. 5. 조국은 정권의 굴레가 된다. 조국 사태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책이 나온 건 조국 백서가 먼저였지만 그보다 20여일 늦게 나온 조국 흑서가 사람의 관심도나 판매량에서 완성을 거둔다. 올해 4월 열린 서울시장 선거는 조국이 훼손시킨 공정이란 가치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 내가 정권에 부담이 되는구나 싶어 자중하겠지만 조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만 봐도 사람들은 조국의 낯뜨거움에 혀를 내두르는 건 당연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쪽팔려서 때려치울 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음에도 여전히 정의의 화신인 척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 조국이 자신을 변호하는 책을 낸단다. 기사에 나온 대목을 옮기면 이렇다.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 그것이면 좋겠다. 나도 멘탈 강하기로 자부하지만 조국에 비하면 내 멘탈은 깃털보다 가볍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금방 녹아 없어질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었던 모양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오글거리는 문장을 쓰고 또 그걸 책으로 낼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난 조국에게 항복한다. 국아, 내가 짱이다. 안 말릴 테니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지만 위에 인용한 구절은 다음과 같이 바꾸렴.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나한테 마음에 빚을 진 문재인과 영원히 내 똘마니로 남을 김남국과 내가 흠결이 없다고 믿는 대가리 깨진 사람들이 있기에 졸라 잘 버티고 있는 중이다. 물론 난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대통령이든 뭐든 꼭 한자리 하고 말 테다. 이상은 서민 교수의 블로그에 나온 글입니다. 책이 나오면은 여기저기서 뭐 많은 글들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죠? 정청래부터 독구감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니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그 친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뭐 글을 많이 그러니까 트윗하겠죠. 그리고 많이 올릴 겁니다. 여기저기.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건강한 한 주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